최근 열린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온지 천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서대문구와 적발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420건. 여기에 신고 접수된 위반 건수까지 포함하면 연간 4천 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위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단속과 민원 처리를 위해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은 서초구와 양천구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을 선별하고 일반 차량의 접근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 안내 방송을 통해 일반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 경고 음성 방송 후 위반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특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 시행하여 연민원을 배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아이스팩 분리수거 문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구청에 재활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아이스팩 분리수거와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거함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스팩을 씻어서 수거함에 배출해서 소독, 살균해서 구내 식품업체 등에 전달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더욱 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간 80만 명이 오고 가는 문화체육회관 주변 보행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회관과 인근 초등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급격한 도로 경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신촌 주택가에 설치했던 노상 에스컬레이터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도로나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도로나 보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하자 하셨는데 용역도 하고요, 사업도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밀어주십시오. 이 밖에도 서대문구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부관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